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있었죠. 전쟁 같은 모습. 하마스가 뭐 미사일 3,000발을 쏴서 육해공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죠. 과거에도 하마스가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 좀 다르다.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9.11 테러와 버금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주말에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영향은 매우 제한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였지만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걸프전에서도 시장의 영향은 단 하루짜리,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도 역시 유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좀 않을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다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시장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보면 처음에는 하락이고 마지막에는 일정 부분 방어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물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분쟁을 일으켰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주변 나라들은 초토화되겠죠. 그렇지만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은 흔들었어도 전 세계 시장은 크게 많이 안 흔들릴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과거의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은 열려봐야 아는 거겠죠? 우리나라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 미국 장과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장은 급등 마감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되돌리느냐, 아니면 이거를 이겨내고 끝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내일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거의 두 배에 웃도는 두 배에 가까운 그 모습이 있었죠. 시장 예상치 17만 명 정도 증가될 거.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약 17만 명 정도 증가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33만 6천 명이 증가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확 밀었죠. 시장 예상치는 17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두 배였습니다. 12개월 평균을 보시면 26만 7천 명.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거의 7만 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였죠. 실업률은 또 예상과 다릅니다. 실업률 3.7% 정도 예상을 했는데 3.8%가 나왔습니다. 이게 고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돼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의외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뭐 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연착륙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후에 주가는 확 밀렸었죠. 그 시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86%, 2년물 국채금리가 5.2%까지 뛰어오르면서 주가를 눌렀죠. 그런데 평균 임금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전합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1년도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되면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깜짝 됐지만 시장에서 이 고용을 가지고 경기 연착륙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임금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 결국 이게 고용을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시겠죠?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산정 지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용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고용 호재에도 금리 인상이 끝났을 확률을 전망하고 있고요. JP 모건도 11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고용이나 뭐 이런 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9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이게 또 예상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유가가 급등을 해서 9월 달에 유가 평균 가격이
평상시 높아졌거든요. 높아졌는데 불구하고 시장은 전월 대비로 0.3%, 전년 동기 대비로 3.6%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전월 대비 0.6%, 그 다음에 3.7%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둔화됐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원 CPI, 음료수와 식료품 제외한 것도 전월 0.3%, 그 다음 4.1, 전년 동기 대비로 4.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예상치가 둔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시장 예상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임금 인상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지난주를 좀 보시면요. 나스닥 1.6%, 다우 0.8% 상승했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해서 이 해외 미니 선물은, 시간의 선물은 0.6%,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번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오늘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은 휴장인데요. 주식시장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좀 보면, 다우는 3일 동안 행보하다가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아까 말씀처럼 고용의 증가로 해서 하락을 하다가, 그 부분이 전점이었 부분이었죠. 거기서 새로 저점을 이겨내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은 횡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20일선까지 갖다 붙이고 끝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양봉을 세우면서 방향성을 줬기 때문에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게 미국 시장에 새로운 악재로 부상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미국 내에서 터진 거 아니라면 다 일시적일 건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가 요즘 급락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유가의 흐름을 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가는, 추가 하락을 멈췄네요. 그렇죠? 추가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무슨 얘기는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랠리를 줄수 있죠. 만약 그게 랠리라면 유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좀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석 달에서 6조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6조 매도했는데요. 이 중에서 2차 전지만 콕 찍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2차 전지만 콕 찍어서 팔았는데요. LG화학에서 1조 5천억을 팔았고요. 1조 5천억. 3개월이면 10월 달이니까요. 9월, 8월, 7월 6일까지 가면 될까요? 네, 7월까지 가면 되겠죠. 7월부터 한번 보면 되겠죠. 7월부터 보면은 6조 팔았네요. 코스피에서만. 코스피에서만 6조를 팔았네요. 그렇죠? 6조를 팔았는데, LG화학에서만 1조. LG엔솔은 7,690. 그러면 2차 전지에서만 거의 3분의 1을 팔은 거예요. 3분의 1. 근데 지난번에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외국인 10조 4천억을 팔았었거든요. 아, 9조 6천억. 9조 6천억에서 팔았고, 개인이 아마 10조 4천억 산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어쨌든, 포스코홀딩스, 2차전에서 포스코홀딩스를 팔고, 그 다음에 LG화학과 LG엔솔을 파는 걸 보면, 2차전지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이제 부담스러우면 시장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그동안 못 간, 전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수급이 포스코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2차전지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는 전기전자, 자동차 뭐 이런 쪽이죠. 그런 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쨌든 2차전지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거기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 2300대 진입 가능성 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무도 알수 없죠.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어쩌면 단기적으로 바닥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문제가 되고 있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위까지 가요.
코스피 2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40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싹 무너지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거래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의 영향을 받을 건지 아닌 건지. 왜냐하면 2,400 턱걸이하고 끝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